팬덤 메신저 서비스 버블을 운영하는 디어유가 코스닥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2배에 형성되며 따상에 성공했습니다. 앞서 디어유는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코스닥 시장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인 2001대 1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를 초과한 2만 6천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. 이후 지난 1일과 2일에 진행된 청약에선 17조 1,402억 원의 증거금을 모았습니다. 버블은 구독자 중 71%가 해외 이용자고 구독 유직률도 90%대에 달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